똑같은 양의 낙엽을 네 가지 제품으로 불어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시원하게 잘 불어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봉을 띄워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전부 다 5.0A 배터리를 완충해서 꽂아두었습니다. 집중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을 불어내는 모습도 살짝 한번 담아봤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충전 대포 송풍기가 출시가 되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짜잔, 리벤토라는 브랜드의 RB-RBL이라는 충전 대포 송풍기입니다. 충전 송풍기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장착해서 바람을 불어내어서 낙엽을 날리거나 청소를 하는 용도로 쓰는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보통 충전 송풍기 중에서도 작은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큰 타입이라서 대포 송풍기라고 불려지는 제품이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 종이 박스에 들어있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나, 요건 노즐이고요. 충전 송풍기 몸체입니다. 체결 방식은 너무 간단해요. 홈이랑 여기 체결되는 부위랑 수평을 이루게 해서 밀어서 꼽으면 끝이거든요. 자, 일단 색감이나 마감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장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환 젠더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미러키 배터리,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은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베어 툴 로만 출시가 되었는 거고요. 무게는 지금 배터리를 분리했을 때 2.5kg 정도고요. 그리고 요 총 길이는 80cm 정도 되고, 자, 그리고 바람을 불어내는 모드가 자, 요렇게 했을 때 1단계고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위에 터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2단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사용했을 때 배터리의 잔여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가득 차 있고요.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면 배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풍량은 350CFM이고요. 이제 CFM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1시간에 553제곱미터의 양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의 바람의 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126km/h입니다. 1시간 동안 126km를 갈 수 있는 속도의 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앞에 노즐을 이렇게 분리하시게 되면은 50cm 정도 되는 기장으로 보관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일단은 이제 배터리랑 충전기를 제외하고 이게 몸체가 60,000원대라면 정말 진짜 너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보시 할 것 없이 이렇게 대포 송풍기 기준 베어툴이 보통 100,000원 중반선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지금 반 가격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제대로 나올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브랜드의 대포 송풍기와 한손 엔진 블로워와도 비교를 해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진 블로워를 살까 충전 대포 송풍기를 살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나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원래는 이제 실외에서 촬영을 해야 됐는데 지금 -10도에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창고에 지금 제가 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첫 번째,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위로 높게 띄웠을 때 얼마만큼 높게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또 낙엽을 정말 많이 모아놨습니다. 똑같은 양의 낙엽 을 네 가지 제품으로 불어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시원하게 잘 불어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집중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엔진 블로어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자 요게 지금 26cc 짜리입니다 그래서 엔진 블로어도 제가 똑같이 한번 풀어 볼 테니까 충전 대포 송풍기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6cc 엔진 블로어로 작업을 해봤어요 대포 송풍기랑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맡기다가 바람의 양이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근데 엔진 블로어가 사용을 해보면 손에 오는 진동이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충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엔진 블로어랑 대포 송풍기랑 고민하시는 분들께 요 영상이 하여튼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게차에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해두었고요 여기에 봉을 띄워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전부 다 5.0A 배터리를 완충해서 꽂아두었습니다 연속 사용시간도 이걸로 체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지금 리벤토 제품이 가장 오래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을 띄웠을 때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는 마끼다 제품이었어요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느낀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DUV184 마끼다 제품이 바람의 양이라던가 세기가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풍선을 불어 올렸을 때도 가장 높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낙엽을 불어냈을 때도 미러키랑 마끼다 제품 두 가지가 조금 더 시원하게 불어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손 엔진 블로어 기준 26cc라는 스펙을 많이들 쓰세요 그래서 그 제품도 제가 들고 나가서 일부러 같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충전 대포 송풍기를 쓸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엔진이랑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었고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엔진 블로어가 더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나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모든 제품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8V에 5.0A라는 배터리의 용량을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듀얼트 미러키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12A까지 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의 용량 그래서 12A라는 배터리를 꽂았을 때는 물론 사용시간이 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엔진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고요 사용시간적인 부분은 리벤토 대포 송풍기가 가장 긴 사용시간을 보여줬어요 6만원 중반대에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았어요 마끼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윗지방에는 눈이 또 많이 내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을 불어내는 모습도 살짝 한번 담아봤어요
자, 이제 보셨다시피 갓 내리는 눈들은 충분히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고요. 이게 쌓이고 나서 하루가 지나거나 물기가 묻어서 굳어버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불어내는 거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낙엽도 불어내보고 공을 하늘로 위로도 날려보고 눈도 불어내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대포 송풍기를 구매할까, 아니면 대포 송풍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엔진 블로워 한손 타입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리벤토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충전 대포 송풍기 몸체를 1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휴대폰이시라면 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신청을 완료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집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에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